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그 이따가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는 김낙국 의원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일단 서울시장 선거랑 경기도지사 선거를 좀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서울시장에 나가는 게 훨씬 어떤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고 좀 신선한 맛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송영길 후보의 어떤 차출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 기사에서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새벽에 김남국 의원님이랑 정성호 의원이 그 송영길 대표가 있는 절에 가서 송영길 대표를 좀 만났죠. 이거는 누가 봐도 경북 영천에 있는 은혜사를 지금 송영길 대표가 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들이 갔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님이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갔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 그 고문님이 의리가 있어요. 제가 잠깐 뭐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 고문님은 어떤 입장이냐면, 정말 송영길 대표님이 그 경선 과정이나 당대표 시절에 정말 많이 도와줬다. 정말 자기가 당대표의 5선이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후보 체제로 바꿔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참 의리 있는 정치인이에요. 대선이 끝났다 그래서 모른 척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김남국 의원님을 영천에 있는 해인사로 가서 만나게 했는데, 아니 진짜 의리 있는 정치인이에요, 이재명 의원님이. 그랬는데 결국 뭐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그 예우죠, 예우. 전 대표였고, 누가 봐도 김남국 의원님이나 정성호가 가면 이재명 후보님의 그 어떤 그 뜻이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할수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님의 의리를 지키는 거는 좋지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오는 거는 솔직히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대표직을 사퇴한 것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대표를 물러났는데, 그걸 마치 전략 공천이나 추대 차원으로 서울시장에 나온다는 것은 그건 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연고가 늘 인천 지역구에서만 활동했던 송영길 대표가 서울에 온다는 것은 연고도 없고 경쟁력도 없어요, 사실. 좀 경쟁력도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제가 왜냐면 저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님이 이번 대선에서 도와준 거는 참 고맙고 그러지만, 사실 서울 사람들이 볼때 송영길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뒤로 물러난 사람이 전략 공천이나 추대를 받아갖고 서울시에 나오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미지가 좋아요. 그리고 보수의 지지자들이 볼 때도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지원 유세를 하고 시민들이 딱 똘똘 뭉치면 오세훈과 해볼 만하거든요. 근데 특히 저는 김동연 후보가 이왕 정치에 뛰어든 거, 이제 민주당과의 합당을 공식적으로 본인이 그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왕 정치에 뛰어든 건 너무 쉬운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좀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김동연 후보는 좀 가능성 있는 지역구에 나가고 싶다. 그럼 당연히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험지가 돼버렸죠. 서울은 험지가 돼버리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지금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까지 이사를 해야 되는데, 평생 그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연고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 경기도에가 더 높다 그래갖고 경기도지사에 나간다는 것은,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그렇게 좀 이왕 정치에 뛰어든 거, 본인이 경기도에 나가서 뭐 당선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떨어지면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동연이라는 전 부총리는 사실 무명이죠. 그냥 문재인 정부의 관료일 뿐이에요. 근데 이분이 서울시장에 오세훈과 붙어갖고 이김은 정말 한 방에 대권 후보로 큰 거고, 지더라도 오세훈과의 어떤 그 접점만 벌이더라도 김동연이라는 정치 초보는 엄청난 인지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손에 날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경기도에 간다는 것은 김동연에게는 굉장히 악재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저는 험지에 정치를 처음부터 좀 험지에서 부딪히고, 사실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오세훈과 붙는 자체만으로도 김동연이라는 정치인은 남들이 해내지 못한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후보는 서울 출마를 꼭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이제 경기도도 여러분들 안심은 하지 못합니다. 내일 아마 유승민이가 기자회견으로 경기도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 한때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출마라는 어떤 도전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구에 유승민이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자칫 대구에 나가서 떨어질 경우, 그리고 붙을 경우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했겠죠. 사실 유승민은 대권을 꿈꾸고 있죠. 대권을 꿈꾸고 있는데 TK에서 유승민이가 지지를 못 받는, 현재 박근혜에게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유승민이가 5년 후에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장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사저의 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대구의 민심을 기본적으로 얻고 그 다음에 대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게 유승민이가 사실 대권 프로젝트인데, 지금 뭐 홍준표가 나오니 김재원이 나오니 그 뭐 여기저기서 현재 시장이 나오니 하다 보니까 유승민이가 거기 낄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유승민이가 차라리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대권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내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을 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유승민이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따뜻한 보수 이런 식으로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 주변에 보셔도 유승민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승민이가 어떤 본인이 정치를 하는 세월보다 인지도는 낮은 건 분명하지만, 유승민은 비호감이 적어요. 유승민은 비호감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안민석이 됐든 조정식이 됐든 염태영이 됐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라. 안민석이 되면 염태영과 조정식이 내가 후보인 것 같이 띄워줘야 되고, 거기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원 유세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먹힐 수밖에 없죠. 이번 대선에서도 경기도가 윤석열을 5% 이상 이겼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원 유세, 그 다음에 뭐 누가 되든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신 분이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랑 정성호 의원이 송영길을 찾아간 것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죠 할 필요 없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냥 찍고 딴 거 없어요. 그 염태영이 되면 나머지 두 분이 도와주면 되고, 조종식이랑 안민석이랑.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현직 5선 의원들 둘이서 행정 경험밖에 없는 염태영 시장을 또 안 밀고 서로 그럴까봐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송영길 대표님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저도 전해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여러분들 이번 대선에 있어서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제 눈에도 보였던 게,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한마디로 아래로 봤어요, 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지. 국회의원 경험도 없지. 근데 3선, 4선, 5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대권 후보라고 이렇게 올려쳐주지를 않았거든요. 굉장히 아래로 봤어요. 5선 의원들을 볼 때는 이재명은, 그래? 이런 식이었는데, 처음엔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송영길 대표가 내려놓으면서,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면, 송영길 대표가 5선이고, 어떤 586에 그 마청 역할을 하는 송영길이 내 모든 걸 이재명 후보에게 맞춰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선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할 때 이재명 후보는 정말 대권 후보 같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사석에서 이재명 후보님은 권위 이런 거 전혀 없어. 너무 성격이, 너무 편안하게. 저랑 통화할 때도, 아유, 형님이라고 해. 뭐, 정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본인보다 나이가 많고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자기가 본인이 대권 후보라 그래도 형님, 형님 하세요. 본인보다 나이 많은 의원님들 막 그러면 후보님, 후보님 해도 아이, 편하게, 아이, 제가 형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도 송영길 의원님이 참 좋지만, 서울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후보가 처음에 좀센 후보랑 붙어갖고 좀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분위기를 좀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니도 수박이냐 오이야 난. 그래서 하여튼 이번 지방선거 서울 경기 여기는 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라도 잘해서 좀잘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참신한 사람들이 좀안 떠올라, 그치? 네, 여러분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을 아빠로 얘기하고 본인들이 개딸이라고 자처하는 2030 여성들의 등장. 결국 뭐 재명인의 마을에 가입자가 15만 명, 민주당 입당 러시 이런 현상들. 굉장히 재명 아빠, 개딸, 개혁의 딸들 하면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결국은 정치권이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그쵸? 정치권이 남녀들을 갈라치기 하다 보니까 선거 막판에 어떤 분노의 당원 가입 러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2030 여성분들만 아니라 2030 남성들도 이런 정치권의 갈라치기에 결국은 젠더 갈등의 희생양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2030 여성들은 민주당 2030 남성은 저쪽 뭐 이런 식으로 이 정치권이 엄청난 갈라치기를 해놔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나쁜 정치의 산물이, 결국은 똑같이 2030에 갈등을 조장을 하고, 어쨌든 현재 민주당의 많은 2030 여성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이제는 2030 남성의 분노에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당의 정치적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죠? 민주당에 이게 단순히 이준석의 분에서 들어온 2030 여성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앞으로 새로운 동력으로 정치의 한 축으로 이룰 수 있는 저는 그런 세력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그냥 윤석열이 싫어서 가입한 게 아니라 정말 이재명이라는 후보의 진가를 알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진가를 알고, 이런 개딸, 개혁의 딸들, 그래서 민주당이 반개혁적인 어떤 상황이 몰릴 때 항상 목소리를 내주고,
정말 여러분들 이준석이나 국민의힘은 정치 세력은 참 못된 정치 세력이거든요. 늘 약자들끼리 갈라치기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과 북을 갈라치기를 해서 한반도가 현재 분단이 돼 있고 또 동서를 갈라치기를 해서 또 영남 호남을 갈라치게 해놓고 거기에 2030을 또 갈라치게 해놓고 저는 이런 못된 정치의 패단 결국은 본인들한테 되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2030 남성들도 많지요. 그래서 민주당의 새로운 버팀목, 새로운 바람, 일부에서는 팬덤층이 형성돼서 어떤 극렬, 어떤 파문화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민주당에 가입해 있는 그 현재 2030의 여성들을 제가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2030 여성분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식견이 조금, 잘 모를 수 있죠. 나이가 어리니까.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민주당이 아닌 모습을 보고 절대 실망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을 버리는 그런 것보다도 본인들이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본인들 뜻대로 어떤 공정과 정의의 정책이 미흡하다던가, 어떤 본인들의 생각만큼 민주당이 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민주당을 싫어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되시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했던 민주당이 아니야. 그래서 외면하고 떠나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던 민주당이 아니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떤 민주당의 중심 세력으로 저는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실망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정치 그 얕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다 보면 속에 천불이 나고 1년에 그 정말 당원 가입도 철회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실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치는. 그럴 때마다, 민주당을 등지지 말고, 바꿀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잘못된 갈라치기 현상에 의해서 2030 여성들, 그리고 2030 남성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결국은, 이성적인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준석의 저 못된 정치,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도 현재 퇴출을 당하는 분위기라서 결국은 정권을 잡는 사람들은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국민 통합이에요. 국민 통합인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정당이 바른 정당이 될 수는 없죠. 저는 꼭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래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못된 정치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 통합을 해야 되죠. 정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뭐요? 개총수 젠마을 가입 안 했죠. 낭아들도 있어요. 내가, 맞아요. 저 가입을 안 했는데, 제가 네이버 아이디가 없어요. 저는 철저한 진영주의자라서 저는 네이버를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아이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하나 만들라고. 저는 옛날부터 다음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조만간 냥 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아닌 거는 아예 가입도 안 해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가 없어갖고 조만간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어서 좀 가서 좀 이런 글 저런 글도 좀 보고, 전 네이버 아이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다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컴퓨터를 이렇게 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컴퓨터 키면 바로 이게 나와요. 그냥 다음이 떠요, 다음. 그냥 시작 페이지가 다음이라서 저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제명인의 마을 때문에 네이버를 좀 가입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낭 아들도 있다고요. 어쨌든 20대 우리 재명이네 마을 2030
저희가 방송도 만들고 하여튼 제가 모르는 거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 모르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되게 고지식하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고지식하더라고요. 요즘 2030 얘기하는 거좀 보다 보니까 제가 의외로 되게 고지식해 갖고 좀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송도 만들고 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좀 젊은 층들이랑 대화할 때좀 고지식하더라고 제가. 참고할게요. 갑을 선진국 이 책이 조국의 시간이 한 50만 부 팔렸었거든요. 한 50만 부 팔렸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렇게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한 3만 부 1등을 하고 있는데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 조국 장관님에게 우리가 후원을 하고 싶어도 후원은 할수 없죠. 우리가 뭐 돈을 보내드리거나 그런 거 못하고 우리가 이 책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후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장관님이 저한테 이렇게 친애하는 이종원 PD님의 건강과 건승을 빕니다. 라고 3월 25일 저한테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어젠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갑을 선진국, 여러분들 좀 많이 갑을 선진국, 좀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주시고, 자랑하냐? 자랑했다. 부럽냐? 응? 여러분들,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나 여기저기 분위기를 보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검찰개혁은 좀 이렇게 뒷걸음치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그쵸?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현재 검찰개혁을 4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철엄회나 이쪽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철엄회가 요번에 생긴 건 아니죠. 있었죠. 김용민, 김남국, 박주민, 뭐, 최강욱, 이수진, 뭐, 이런 멤버들이 있었는데, 이 철엄회가 이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뭐 김승원 의원도 있고 유정주 의원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얘기하면 굉장히 민주당의 강경파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얘기를 해도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돼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제가 내일 수요일이죠. 맞아. 내일 수요일 날은요, 여러분들. 원래 역사학자의 시대읽기 전우용 박사님의 강연이 있는데, 전우용 박사님이 오늘 코로나19 확진이 되셔갖고, 부득이하게 내일 방송은 좀, 저녁 방송은 못할 것 같고요. 목요일 날낮 2시에 이수진 의원님 모시고, 제가, 검찰개혁 현재 진행 상황이나 좀 민주당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 조만간 김용민 의원 모셔갖고 특검 발의했잖아요. 그쵸? 특검 발의하셨어요. 지금 본부장 특검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님 모시고 좀 저희가 특검에 관해서 좀 알아볼 거고, 지금 오늘 인수위가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봤는데, 딴거 없어요. 주요 쟁점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현재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검찰의 힘을 더 강화하려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걸 보시면요. 현재 윤석열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좀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잘 들어보시면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갖고 있는 게 좋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권 잡고 있을 때 우리 측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권력을 뺏겼을 때는 또 검찰 안에는 우리 임은정 검사나 뭐 심재철 검사나 나름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만약에 권선동이 법무부 장관에 가면,
그 사건을 뺏어도 본인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권을 잡냐, 정권을 뺏겼냐에 따라서 좀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의로운 사건을 수사를 하려 그러는데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정치인이잖아요. 저쪽에 어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놈들이 검찰을 압박해서 수사를 지휘해갖고 수사를 뺏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검사들 제가 검찰 출신들한테 들어보면요. 검찰의 중립성 검찰은 여러분들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검찰이 독립적인 기구가 돼야 된다는 되게 좋은 말로 들리죠. 아니에요.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독립하는 순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서 법무부 밑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을 준 거예요.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본인들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아래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게끔 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나 언론들 조중동이 교묘하게 검찰에 독립하면 사람들이 아 독립하면 뭔가 그 정의롭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되고 검찰은 중립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 검찰의 그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법무부가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검사들에게 물어보면 검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필요 없다. 이거는 뭐 저는 뭐 지네가 그 대통령령으로 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를 오늘 좀 박범계랑 부딪힌 게 박범계는 이거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의결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좀 맞서고 있는 거고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이거는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 말이에요.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인수위 측에서 얘기하는데 검찰이 독자적으로 예산권을 하려 그러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부 조직법에 봐도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아니죠. 행안위에서 행정안전자치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청에 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이 돈이 어디 써 있는지 감사를 받지 않잖아요. 법무부에서 내려준 돈은 그래도 법무부가 그 돈을 관리를 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사실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은 맞아요. 지네가 다 헤쳐먹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형식적인 법무부의 어떤 예산 편성권을 줘서 검찰이들 해먹었는데 이걸 왜 지금 바꾸려고 하냐면 여태까지 지네가 정권 잡았을 때는 결국은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도 하니까 누가 가든 간에 상관이 없었다고요.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 5년을 겪으면서 자기네들이 정권 뺏겼을 때 사실 뭐든지 여러분들 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돈과 인사권이죠. 그렇잖아요. 돈과 인사권으로 사실 장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검찰이 이그 특활비라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깜깜이를 더 깜깜이로 만드는 거죠. 윤석열의 147억 특활비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상황에서 지금 요것도 굉장히 그 문제고 첫째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그다음에 검찰 직접 수사 확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윤석열은 검경의 수사 지휘권이 6대 범죄 수사 말고는 현재 분리가 돼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왜 미안해 검찰개혁이라고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냐면요. 맛만 먹으면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지금 법령에 보면요. 검찰이 요구하면 경찰이 수사 사건도 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윤석열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 이거를 법령으로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에 완전한 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윤석열이 이 시도 자체를 못하겠죠. 그렇죠? 윤석열이 시도조차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대로
현재 뭐 6개 중대 범죄는 검찰, 나머지 사건은 경찰. 이 자체를 윤석열이가 지금 민주당의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으면 이 자체마저도 검찰이 완전 장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만약에 이번에 검찰 개혁 못하면 영원히 검찰 개혁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좀 슬픈 예감이 들어요. 또다시 민주당의 강력한 이런 의석수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뜨거운 이런 응원을 하는 시대가 올수 있을까? 그래서 반드시 민주당은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현재 윤석열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그다음에 검찰 직접 수사 확대, 검찰의 독자 예산 편성권 부여. 요세 가지인데 검찰의 예산 독자 예산 편성권은 좀 막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그거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수위는 이게 법 개정이 없어도 된다. 현재 법무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제동을 좀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언론 개혁은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언론 개혁은 사실 너무 방대하고 힘들어서 한두 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이런 거라도 좀 통과시키면 다행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이런 거라도 몇개 통과시키면 다행인 거고, 딴 거는 제가 몰라도 검찰 개혁 하나라도 좀 하면, 그렇죠? 검찰 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이뤄낸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 안에서 제대로 그래도 검찰개혁만 마무리만 돼도, 저는 왜 그러냐면요, 검찰의 힘을 빼놓는 게 결국은 언론 개혁의 시작이거든요. 제말 이해하십니까? 언론 개혁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고, 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자체가 언론 개혁의 시작이에요. 결국은 언론이 기사를 쓰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검언 유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는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아무리 기사를 써봐야 검찰이 지네가 수사를 할수 없으니까 결국은 언론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태까지 기레기들이 왜그 한동훈이나 그 대검이나 중앙지검 앞에서 그 쪼그리고 앉아갖고 검사님 검사님 하면서 흘려주는 정보나 받아쓰겠어요. 지네가 직접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 직접 기소와 수사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하나 얻으려고 사실상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던 거거든요. 그 언론이 결국은 검찰과 기생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언론개혁 너무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바우처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론개혁의 시작은 검찰과 언론의 단절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언론을 이용하는 검찰, 검찰을 이용하는 언론, 검찰 엘리트 주의자들과 언론 엘리트 주의자들을 만들어갖고 막강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고리를 단절을 시키는 것도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민주당이 지금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진보 진영의 언론인들도 반대를 한다 그러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즉 이명박이나 저 세력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KBS 사장, MBC 사장부터 날리는 그런 일들을 늘 자행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도 않고 너무 그 언론의 어떤 중립을 요구하면서 정치권들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자체가 언론이 중립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권을 시민사회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개정을 해서 뭐 야당 2명, 여당 2명, 어디 2명 추천 인사 중에서 뽑는다. 이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자체 언론인들이 추천인 그리고 시민사회가 추천해서 그렇게 좀 하는 모습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김용민 의원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그 특검법을 발의한 거에는 본부장 비리 수사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 어떻게 진행 상황이 연결이 되고 있는지는 김용민 의원도 이번 주에 모시고 이수진 의원님도 모시고 하여튼 법사위원들 많이 모셔갖고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법안을 대장동 특검 대장동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부장 비리 특검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장동 특검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장동 특검을 민주당에서 관철시켜갖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한동훈 손에서 그리고 윤석열의 특수부의 이 공작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엔 상설 특검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사건을 반드시 특검을 문재인 정부에서 관철을 시켜야 돼요. 제가 보면. 그리고 특검 추천 인사도 신중하게 뽑아야 되고 이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 못 시키면 결국은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이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180석의 힘을 특검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건을 한정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부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2건, 그다음에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 요거. 그러니까 범위를 정할 수 있잖아요. 특검이 왜 중요하냐면 특검에서는 그 수사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게 한동훈이나 윤석열 특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보셨죠? 범위가 없죠. 처음에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을 윤석열 특검들이 건드릴 때도 처음에 사모펀드를 건드렸다가 그렇죠. 사모펀드 털털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갑자기 표창장 입시 비리로 입시 비리가 아니죠. 입시 표창장 그걸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별건에 별건에 별건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사건에 한정짓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반드시 민주당에서는 통과시켜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계속 저는 얘기하고 있고 힘을 냅시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아리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뭐 많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지방선거에서 역할 하겠다라고 오늘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선대위원장을 시켜주면 선대위원장을 하고 어떤 지원 유세를 가라면 지원 유세를 가고 이재명 후보님이 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뭐든지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여의도에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우리 고문님의 조기 등판. 저는 선대위원장 됐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선대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서울도 가고 경기도 가고 지방도 가고 그래갖고 또한번 전국을 돌면서 이재명 바람을 일으킨 거. 좋지 않아요? 선대위원장. 이재명 선대위원장. 그래갖고 이재명 후보를 선대위원장에 모셔와갖고 서울, 경기.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에게도 얘기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저 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조정식 의원이 의원님이 이재명 고문에게 자신의 지역구 시흥 보궐선거에 출마라는 하라고 권유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 재보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지방선거와 또 다른 것일 수 있고 이 재보궐이 올해에 있을지 내년에 있을지도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라고 했는데 4월 30일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경기도 시흥에도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선대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뭐 꼴보기 싫은 거 우리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재명 선대위원장, 그렇고 이재명 우리 상임고문도 기정사실화 뭐든지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뭐든지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선대위원장. 여러분들도 조만간 다시 속상했던 마음 이재명 의원님 전국에서 우리 지방선거 때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 또 으쌰으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번에 여러분들 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김용진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죠. 왜 사퇴를 했나 했더니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모두 이재명계가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좀 볼멘소리 다른 개파들이 나오니까 사실 본인이 사퇴를 하고 김민기 삼선의 김민기 의원이 들어왔는데 김민기 의원은 좀 개파색이 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 사무총장 자리가 중요한데 그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요한 말씀을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를 진짜 지키는 길은 그리고 우리가 될 때까지 지지를 하고 반드시 당선시켜야 하는 것은요 민주당이 온전한 민주당일 때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조금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좀 민주당 수박들 많다 그래갖고 따로 이재명 당 만들어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저희가 의심스러워요. 민주당이 분당되거나 쪼개지는 순간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못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재명 따로 당 차려라 뭐 최강욱 따로 철험에 나가서 당 차려라 이렇게 하는 순간 절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분당되거나 쪼개지는 순간 우리가 1대1로 싸워야 되는 구도가 2대1, 3대1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키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가 설사 내년 다음 대선에 도전할 때도 야권 단일화라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박 그리고 또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마음에 이 사람들 응원하고 싶고 이거 죽이고 싶어도 나가 저기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가갖고 당 만들어 이런 글들이 가끔 보이길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행히 민주당이 분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과거가 있죠.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의 야권 단일화 실패 87 민주화 항쟁 6월 항쟁 이후에 결국은 우리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분당이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는 안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2016년 국민의힘의 안철수가 김한길이랑 호남 동교동계를 끌고 나가면서 사실 그때도 굉장히 민주당 충격이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분당만은 막으려고 얼마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경선에서 좋은 후보로 교체를 하면 되는 거지 절대 분당이니 개혁적인 사람들은 나가서 따로 당 만들어라니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계속 합쳐야 돼요. 계속 민주지형은 계속 합치고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있잖아요. 다음 국회의원 경선 때 보자.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다음 국회의원 경선 때 열심히 하는 후보 의원들 지역구 없는 의원들 그 놈들에게 꼭 출마하라 그래갖고 붙이면 되잖아. 오영환이 지역구에 김병주 의원님 같은 사람 나가갖고 붙이면 오영환이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 지역구 없는 비례대표나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내보내갖고 경선에서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말만 이렇게 그 사람들 수박 정리한다고 하지 말고 내 표를 행사함으로써 수박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입만 수박들 나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박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 권리당원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선대위원장 마다하지 않겠다. 뭐든지 하겠다.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지방선거에 이재명 조기 등판 합니다. 선대위원장이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방선거는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 시장 뽑는다, 군수 뽑는다, 연설해봐야 어차피 그냥 당 보고 찍는데,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갖고 전국을 지원 유세를 다니면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재명 보려고 그 지역은 생전에 누가 시장을 뽑든 군수가 뽑든 그 관심도 없다가 구름처럼 몰려 나와요. 그렇죠? 구름처럼. 당대표는요, 당대표는 선거 끝나고 8월이잖아. 6월이 지방선거고 당대표 선거는 8월이잖아. 정신을 차리자. 그럼 여러분들 진짜 지방선거는 진짜 여러분들 관심이 없거든요. 시의원, 구의원 여러분들 누가 뽑히는지 관심 없단 말이야. 그냥 당 보고 뽑는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순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죠. 이번에는 책임론은 안 없겠죠. 왜 그러냐면 원래 지방선거,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우리가 2017년에 대선 치르고 그 다음날 2018년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크게 이겼잖아요. 원래 저쪽이 유리하다고 다 생각해요. 대선 끝나면 걔네들 허니문 기간이라서 언론이 얼마나 빨아주고 막 그래서 집권 여당이 유리한 선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반타작만 해도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선대위원장을 하던 아니면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 선대위원장을 딴 사람을 모셔오든지 하여튼 지원 유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기 등판 여러분들 빨리 볼수 있는 시간이 불과 본격적인 23일간 할수 있잖아. 그럼 6월 1일 선거면 5월 초부터 볼수 있으면 한달 후에는 이재명 후보님 볼수 있겠네. 그 지역에 오늘 이재명 후보 뜬다 그러면 그 지역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고, 지방선거는 사실 관심 바뀌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뜨면 시의원, 구의원 다 나와갖고 이재명이랑 같이 다닐 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전국을 돌면, 여러분들 저쪽은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잖아. 안 그래? 윤석열은 됐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잖아.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자유롭잖아. 다니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지율 높은 상태에서 이제 퇴임을 하면 이제 또 문재인이라는 우리 민주 진영의 거목이 생긴 거야. 그렇잖아. 민주정의 거목이 생겨갖고 경남 지방에서도 또 문재인 지키자고 하면서 그쪽에 또 직결할 수 있고, 이번이 선거가 이렇게 우리가 구도가 나쁘진 않아요. 윤석열이가 시작 전부터 지지율이 완전 취임 전에 현직 대통령과 신흥 권력과 구 권력의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건 처음이거든요.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나쁘진 않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왜 조정식 의원 지역구 시흥을 얘기했냐면요, 경기도 지사 출신이고 경기도 시흥은 지난 조정식 의원이 당선될 때 65%로 당선됐나 그랬어요. 압도적으로. 경기도 시흥은 조정식 의원이 밭갈이를 너무너무 잘해놔갖고 국힘당 후보가 30몇 프로밖에 못 얻고 조정식 의원이 65%인가? 그러니까 개표 한 시간 만에 당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그 지역에 가면 67%로 당선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딴데 지원 유세를 다니기 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이 막
박빙 지역에 국회의원 나가갖고 떨어지면 큰 타격이 오잖아. 근데 시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님이 지원 유세 다니면서도 이재명 후보님이 만약에 거기 출마를 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당선을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유일하게 윤석열이가 지지율 40%를 못 얻은 지역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시흥이에요. 그렇죠? 67%가 조정식 의원님이 당선됐고 이번에 윤석열에게 39%밖에 안 줬어요. 윤석열에게 39%를 준 지역이라서 그런 방법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땐. 저는 딴거 없어요. 우리가 될 때까지 지지하기로 생각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될 때까지 지지하기로 생각을 했으면요. 모든 초점을 이재명 지키기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당리 당략 그런 걸다 떠나서 모두 이재명 지키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6월에 지방선거를 이재명 선대본부장으로 나와서 지휘를 하고 뭐 저도 뭐 그렇게 뭐 리스크가 없는 그래서 이재명 바람을 일으켜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역시 이재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8월에 당권 그러니까 보궐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현직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7월 8월에 있는 검찰에 어떤 정기 인사가 있든 말든 이재명을 겨냥을 해도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고 8월에 민주당 당대표로 등극을 하는 순간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저는 6월 지방선거에 선대본부장 6월에 동시에 배지를 달고 8월에 이재명 후보님이 그 당권을 잡고 결국은 당의 개혁을 착수하는 거. 당의 개혁을 앞장서면 자연스럽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제가 몇번 얘기했죠. 이재명 후보가 당권을 장악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주변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측근이 아니라 철어맨처럼 개혁적인 분들이 이제 이재명 주변에서 진정 이재명 호위무사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영진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정성호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니거든요. 이재명 측근 물갈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 물갈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성호가 사실 무슨 개혁적인 사람입니까? 어? 그렇잖아. 측근들을 개혁적인 분들이 주변에 둘러싸이게.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이런 철험의 의원들이 둘러싸여 갖고 민주당의 개혁을 앞장설 때당 대표의 어떤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여러분들 당 대표 선거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당 대표를 뽑고 그 다음에 경기도 위원장, 서울 그 시위원장 뭐다 뽑잖아요. 최고위원 선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 1등, 2등, 3등, 4등을 해갖고 1등이 당대표, 2등이 최고위원, 3등이 최고위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당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나가니까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 같은 분들을 최고위원으로 뽑아주고 김용민, 뭐 이런 사람들 막 출마하라고 해갖고 왜냐면 최고위원 선거는 두 명씩 뽑을 수 있거든. 최고위원 선거는 두 명씩 뽑고 투표를 두 명에다가 할수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작전을 잘 따야 이제 최고위원 뽑을 때는 뭐 정청래 김용민 뭐 최강욱 누구 김남국 뭐 이런 식으로 최고위원을 많이 좀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혁적인 분들이. 그래서 최고위원이 많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좀 개혁적인 방향.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당대표를 잡는 게 뭐냐면 민주당 안에 개혁을 하지 않고 어떤 강한 야성을 찾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개혁적인 사람들이 전면에 포진돼야지 강한 야성을 회복하는데 늘 선거 때만 되면 중도표 의식해갖고 뒷걸음치고 그러면서 늘 민주당이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항상 비대위원회 앉아있고 이게 여러분들의 불만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 개혁. 우리가 전체의 정치 개혁도 필요하지만 민주당부터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 개혁을 통해서 진짜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출 때 지지자들이 더 싸울 수 있고 지금 아까 뭐 얘기하는데
검찰개혁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요, 이번에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 안 해요. 그럴까 봐 그래요, 저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계속 전달하는 게, 검찰개혁해서 지방선거 진다는 그런 두려움 갖지 말고, 검찰개혁 안 하면 민주당에게 더 이상 투표 안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라.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검찰개혁에서 지방선거 진다는 생각을 좀 제발 지우고, 이번에 검찰개혁 안 하면 더 이상 민주당 지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좀 알아라라고 제가 계속 지금 주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나 이제 정치 신경 끌란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제발 개혁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공감들 하시고 있고요. 일명 손절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님 선대위원장 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이번에 지원 인사는 무조건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